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럿의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빛바랜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룹 방용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과 크레파스. 몰랐어요. 네, 무려 6년 반 만에 돌아온 방정유 문 모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윤구,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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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구성지네. 뭐 다른 거 없네. 아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난 6년 반 만에 온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그때 형이랑 제가 라디오를 했던 게 6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 오빠네 라디오 할 때 거의 네. 한 6년 전이에요. 맞아.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6년 반이나 됐어.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근데 실감이 나요? 이 6년 반이 지난 게? 이게 막상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또 실감이 안 나고. 근데 그 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아니요, 아예 그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또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엊그저께까지 앨범 내다가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영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 있으니까 자꾸 추억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좀 더 빛났을 때 막 영상 찾아보고 자존감 찾으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 분칠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나 이랬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를 위해 사람들이 소리 질러 주던 그 시절. 그치. 저도 사실 우리 멤버들하고 꽤 오래 됐고, 왜냐면 제가 용국이랑 친하면서 이제 뭐 활동할 때 놀러 가고 막 이러면서 좀 오래 돼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분들의 컴백을 굉장히 약간 설레어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용국이 형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곡 작업 같이 한 작곡가가 이번에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들어보니까 컴백한다 그래서 봤는데 엄청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앨범을. 맞아요. 형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진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영국 형이랑 그 작곡가 분들께서 진짜 저희를 위해서 곡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고, 네, 녹음도 진짜 잘 받아주셨고. 심지어 내 곡 하나 뺏어갔어 영국 형. 아 진짜요? 나 되게 괜찮아하는 곡 있었는데 무슨 곡이죠? 나 이거 BAP 앨범에 써도 되냐? 그래서 형 활동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그래서 어울리겠다. 무슨 곡이죠? 궁금하다. 그래서 마지막 곡 같은데? 뭐냐면 그 원래 솔로 앨범으로 제 솔로 앨범으로 만들던 노래를 쓰려고 하다가 내가 딘딘 트랙 중에 그 곡이 괜찮은 게 있어서 이거 예쁘게 쓰면은 BAP 노래인데 가지고 테마를 바꿔가지고 이제 가져갔었죠. 감사합니다. 근데 잘 어울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해서 맘 편히. 예. 뭔 소리야, 별로라. 아니 내가 부르기에 별로였다. 내가 부르기에 별로였어. 그러니까 벌구가 억지로 계속 이걸 하라는 거죠. 나랑 잘 안 붙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국 형이 자기가 한다 그래서 형이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됐죠. 예. 무슨 곡이에요? 예. 빛바랜. 그게 마지막에 왔거든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예쁘게 연출돼가지고 저도 약간 뿌듯했죠. 맞아요. 내심 내가 했어 하면서 성공기였잖아 그게. 맞아요. 되게 뿌듯했어. 되게 뿌듯했어.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네 분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3289님 문자 종업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오빠들 베이비 만날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죠? 딘딘님한테 질투나요? 뭐야 왜 답을 안 해? 진짜야 아니면은 아니죠. 저는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마주치고 하는데 이제 우리 베이비는 한 6년 반 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소희님이 다들 반가워하고 편해하는 모습 보이니까 좋네요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셨나 보다. 우리 초반에 막 어깨 이렇게 동하고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요.
저희 원래 만나면은 그냥 어 안녕 안녕 야 잘 지냈어 약간 이러는데 그 저희 또 라디오 그 TV 스팟 영상을 딴다고 좀 친하게 들어와 주세요 하는데 약간 사실 그거를 연출하기가 우리가 이제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짜 처음 딱 봤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긴 했는데 그치 인사를 다 이미 했는데 여기에 들어올 때 다시 또 하려니까 이제 좀 어색해지는 않았죠. 약간의 액팅이 방용국 씨를 거의 10년 보면서 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왔어 약간 이러고 했지 뭐. 자, 정은주님 문자 용국 씨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오빠들 편해 보여서 제가 다 기분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힐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방정유 문이 네.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라디오 빨리 해줘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맞아요. 사실 준비하고 뭐 콘서트도 이제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아 이거를 좀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냥 욕심내서 미안하지만 생방을 좀 하자 해서 오. 네. 아니, 저희도 용국형이 처음 물어볼 때 저희 다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딘딘 형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는 거지. 아 그치 사실 네. 형 보러 온 거죠 저희도. 네. 오늘 낮에 네. 뭐 촬영하는데 용국형이 아 괜히 한다 했나? 아, 왜냐면 어제도 연락했거든요.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체력적으로 부친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요즘에. 자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씨가 새 앨범 커튼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하는 게 6년 만인데 이 앨범이 7년 전에 짜둔 기획안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제 용국이 형이. 아 뭐 기획안. 게 뭐냐면 그 전 회사에서 네. 이제 그룹 활동에 이제 마무리로 만들고 싶었던 앨범 컨셉이었는데 진짜?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이제 7년 만에 세상 밖으로 이 컨셉이 나온 거죠. 근데 활동 네.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아예 감감 무소식이었었거든요. 아 이게 계획은 사실 저희는 뭐 형도 아시겠지만 좀 그래도 꽤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그치, 한 번씩은 그치. 모였을 때 그래도 한번 모이자 모이자 그 시기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종업이가 좀 구체적으로 형 근데 이때 시기적으로 이때 좀 앨범을 냈으면 자기는 진심으로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할 마음이 있냐 진심으로 할 마음이 있냐 그렇게 좀 진지하게 다가와줘서 멤버들이 이제 좀 진지하게 저희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왜 종업 씨는 딱 아 이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개인의 뭔가 그런 시간적 여유도 그리고 더 늦으면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고 그럼 종업 씨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노력을 한 거네 다시 그렇죠. 뭉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뭉치기에는 저희 의견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치 이게 네. 회사가 다 다르고 그치,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체가 돼서 움직여줄 회사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제가 또 기회가 돼서 종업 씨랑 같은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걸 더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둘은 어쨌든 같은 회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생각보다는 좀 빨리 움직여지더라고요. 자 신곡이 나오기 전에 방정유문의 다큐멘터리도 공개가 됐는데 멤버들이 직접 곡을 받아오기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앨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뭐예요? 예전과 체력 이런 거 빼고 앨범을 그냥 준비하는 과정만 놓고 봤을 때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과정은 예전에도 용국형이 프로듀서로서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곡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리들을 용국형이 조금 더 해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용국 씨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곡 그 작업할 때 좀 그 쏟는 열정의 그 에너지 단계가 이번 게 좀 더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앨범을 만들 때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약간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앨범이 살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앨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구가 약간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자기도 계속 이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좀 힘이 있었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하네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 알고리즘에 계속 아, 이 사람들밖에 안 떠가지고 나 그 뮤비 회의하는 거 어젠가 그저께 나왔잖아. 네, 그것도 계속 맞아. 보고 있었 보고 있다가 어제 새벽 3시인가에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야, 새벽 3시 이걸 보고 있는 건 좀 아닌 거 같은 거야. 아, 멤버들 직캠이 계속 뜬다니까 나한테? 근데 이게 한 번 보면 또 계속 뜨잖아요 요즘에. 맞아.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용국 씨한테 보냈던 문자가 괜찮아 꽤 아이돌 냄새 나는데 근데 왜냐면 그 썸네일이 여러분 4명이 나왔는데 아, 맞아요. 얼굴들이 너무 안 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늙었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활동할 때 딱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예. 관리도 좀 열심히 한 것 같긴 해. 살도 좀 많이 빼고 뭔가 스타일링적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거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갔으니까 또 요즘 활동하는 분들처럼 하면 또 하, 너무 좀 막 너무 맞아, 그렇게 맞아, 보일 맞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막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하긴 맞아, 했었던 맞아. 것 같아요. 아니 대현 씨가 옛날에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쁘장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잘생긴 군인 느낌이 나더라고. 그 태양의 후예 느낌이 나더라고. 대현이 근육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한때 인별그램에 우통 까고 맨날 오셨잖아. 운동하는 거 맨날 그 민소매 입고 그러니까 운동에 미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한 1년 동안 진짜 운동만 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커졌어?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보니까 좀 남자다움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멤버들 중에서 제일 몸이 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켓 사진을 촬영하는데 제가 몸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극한의 다이어트로 좀 살을 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근손실 좀 많이 났겠네 그러면? 아 지금 사실 다 포기했어요. 아 진짜? 네.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래. 네. 그거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어. 아, 이번에 그럼 관리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봤을 땐 종업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왜? 그냥 꾸준히 한 건데 종업 씨는 관리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종업인은 늘 약간 그래도 돼 있던 친구 같은데 관리가? 저는 뭐 사실 계속 막 틈틈이 뭘 해서 스키니함을 좀 계속 유지하지 네. 않았나? 맞아요. 근데 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형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영정도 전역하자마자 막 바로 준비 들어가고 하는데 진짜 빠르게 막 돌아오고 좀 놀랐어. 그것도 돌아오고. 힘든 일이야 사실 그 관리하는 게. 아 맞아요. 영국이 형도. 깜짝 놀란 게 저희 이제 앨범 작업 이제 믹싱 전에 이제 녹음 하기 전에 멤버들 이제 최종 가이드 다 이렇게 완성시키고 집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거울에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수염이 이렇게 와 나 곧 있으면 컴백인데 큰일 났다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 들었는데 오랜만에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제가 점점 얼굴들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 살도 많이 빠지고 약간 드디어 조금 약간 방송에 걸맞는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길소희님이 오빠들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준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땐 용국이 형은 건강을 챙겨야 돼요. 아, 저 형은 좀 위험하지. 진짜 건강 안 챙기는 삶의 1등 아니었을까? 아, 진짜로 너무 형이 말라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치. 자 일단 그럼 6년 만에 컴백한 우리 방정유문의 새 앨범 타이틀곡이죠. Gone을 음악으로 듣고 와서 앨범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는데 뭐 이 노래 약간 포인트 있어요? 좀 이거 주의해서 이걸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거? 저는 이 Gone이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저희가 그룹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을 꼭 한번 회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Gon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유문의 건 듣고 왔습니다. Yeah. 그 하나씩 읽어주시죠. 용국 씨부터. 네. 네 윤명이가 30대 형들 잘생겼어. 벌구야? 맞아. 아 벌구가 보낸 거예요?
얘도 관종이야. 관종이야. 지 언급해줄 거 아니까 지금 보낸 거야 이거. 잘 지내시죠? 님이시구나. 야 부끄럽다 진짜. 아, 저 아직 30대 지금 이거 들으면서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종업이 아직 30대 아니라고? 네. 어. 아 부끄럽다 진짜. 그만 보내요. 이제 얘 문자 소개하지 마세요. 강현진님 문자. 하이라이트에서 영재 오빠 목소리가 곡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영재 파트가 그 거의 메인 파트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잘하던데? 감사합니다. 아니 더 잘하던데? 또 영재 씨가 아. 군악대에 있었거든요. 네. 아, 거기서 또 튀어. 그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잘 갔다 왔다. 행사를 와. 엄청 시키고 또 리얼 밴드로 많이를 무대를 하다 보니까. 그치, 그치. 거기에 또 다른 또 그 막 성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성을 배워서 온대. 아 그래서 제가 성악 발성을 배워보려고 그랬거든요. 어. 아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 아 그건 안 돼. 아, 근데 이제 뮤지컬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용음악과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막 어. 커버곡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게 좋은 어 되게 좋은 곳이었네. 가수가 군대 가서 노래 들어왔다는 건 이거 좀 웃기긴 한데. 아니, 정승환도 제가 얼마 전에 면회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승환이 지금 노래 엄청 늘었다니까. 왜냐 음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잘 불러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노래만 계속하니까. 맞아요. 노래가 는데.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합주를 할 때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전 맞아, 나이가 맞아, 있고 맞아, 가수를 맞아, 하다 맞아, 왔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잘하려고 맞아,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뭔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노래 잘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휴가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완전 아~ 맞습니다. 대현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다들 라이브 너무 잘하시던데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나 이거 궁금해서. 왜냐면 이제는 목이 한번 아~ 좀 혹사 당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나이가 맞아요 나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어때요? 옛날만큼 이제 목 푸는 시간도 훨씬 두 배 이상 걸리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겨있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산옥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되긴 했는데 목에 일단 스카프를 두르고 자고요. 그다음에 가습기도 틀고 자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낼 때도 평소에 좀 옛날처럼 장난치더라도 막 와 이런 소리 안 내려고 하고. 맞아, 맞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좀 말 안 하려고 하고. 네. 용각산 들고 다니고. 다른 멤버들은? 저는 목 말고 몸을 풀려 그래요. 몸을 좀 아. 많이 풀어서 열을 내면 아, 목이 맞아, 맞아. 저절로 풀리거든요. 어. 근육이 좀 그리고 나서 목을 풀고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직 20대 종업 씨는 어떻게? 네, 저는 그냥 합니다. 역시 아직 젊어. 예, 힘이 있어. 용국 씨는 목 안 풀죠 일부러?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제 목 관리죠. 더 잠겨 있어야 되니까. 더 잠겨 있어야 종업럽님이 딘디님과 건 챌린지 어떠신가요? 렛츠고 해주셨는데 이 챌린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어디 올라와? 오늘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 어제부터인가? 진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제가 이렇게 영상 보는데 원래 종업이는 춤을 잘 추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네. 나머지 멤버들이 꽤 오랜 시간 춤을 안 췄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야 생각보다 근데 선이 있더라.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나 용국이 형 직캠 보는데 자기 파트 랩 딱 그 딱 추고 빠져가지고 자기 랩 파트 이렇게 돌아 들어갈 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안 들어가고 약간 그 뭔지 알지? 약간... 아이돌 스텝으로 뛰는 거. 들어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제자리 점프 뛰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야, 소름 끼치더라고. 진짜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아 디테일하게 봤어. 그냥 뚝딱거리면 놀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다들 완전 그냥 생현역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보컬도 짱짱했어야 되잖아요. 노래들도 약간 그거. 진짜 쉽지 않았죠. 에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는데 보컬은 일단 안정감이 있고 안무도 되니까 엄청 짬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모르는 처음 뵙는 이제 후배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치. 저분들이 BAP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아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좀 멋진 모습을 그래도 우리가 엄청 선배인데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저희 방정 유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고 어려워. 이거 쉽지 않아. 제가 지금 라디오를 4년 정도 했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쉽지 않아. 참
답답하네. 자, 이제 지난주에 음악 방송도 다녀오셨는데 이제 음악 방송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예정된 게 있어요? 아직 조금 한 곳 남았습니다. 네, 한 곳 남았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비밀이 아니야. 그냥 네. 얘기해도 돼. 네, 지금 이제 그 KBS 뮤뱅 네, 하나 남았고요. 아, 네. 우리는 막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그냥 네. 얘기해도 돼. 사실 저희가 공개된 건지 몰라가지고. 네. 그거 이제 하나 남은. 네. ENA 것도 나오지 않나? 그 나와. 아, 녹화된 것도 하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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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새벽부터 이제 또 이걸 하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집 들어간 적은 있어도 새벽부터 이렇게 무대를 준비한 적이 되게 오랜만이잖아. 맞아요. 어. 어때요? 용국 씨가 좀 얘기해 주시죠. 뭐 근데 저희 다 같이 활동할 때도 항상 이런 스케줄을 했었어가지고 오랜만이긴 한데 좀 익숙한?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게 있어서 피곤하긴 한데 맞아,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활동했었지라는 좀 추억에 잠기는 것 같아. 몇 시쯤 픽업이에요? 몇 시? 한 6시? 네. 보통 6시쯤 나갔던 것 같아. 와, 용국 씨 6시에 들어갔는데. 근데 진짜 이번 활동을 할 때 진짜 감사했던 게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가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음악방송 거기 관계자분들은 아직 남아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치, 스태프분들은. 근데 저희를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더 신경 써주시려고 하시고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 그 음악방송 그 문화도 달라졌다며 인사를 이제 이렇게 와서 하는 그 추세가 없어지고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맞아요. 더 외롭지 약간. 근데 전 좀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오른 음방. 예전이랑 달라진 점? 무대는 솔직히 거의 똑같았던 것 맞아. 같고 근데 이제 대기실 밖에서 약간 그 쇼츠를 촬영하는 계속 찍지 계속 분들이 많더 챌린지 계속 찍지. 네, 네 맞아요. 그럼 지나갈 때 되게 아저씨처럼 지나갔어? 아니면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냥 최대한 밖에 나가지 말자. 뭔가 그 문화에 그 섞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 그 챌린지 너무 문화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약간 격리돼 있는 거네. 아무도 모르게 저희끼리 격리해서 그래서 녹화가 끝나면 용국이 형은 차로 사라졌었어요. 또 그 병 도졌네. 격리병 혼자 코로나병. 자 요즘 뭐 그 개인캠도 찍고 엔딩 때 원샷 받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용국이 형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컴백 스토리 들어보기로 하고 3부에서 방종류 문의 러브 음원으로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왜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딘딘과 크레파스 방정유 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님이 그 개인캠 생겨서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까 그 뭐였지? 챌린지 챌린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강현진님이 대현 오빠 다른 아이돌 분이랑 챌린지 찍었던데 오빠가 먼저 말 걸어서 진행됐나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요. 크크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 챌린지 문화가 그렇게 있진 않았잖아요.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는 사실 챌린지 없이는 음악 방송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또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제가 촬영했던 분은 이제 라이썸이라는 걸그룹 분이셨는데 대현이 팬이라고 찾아가서 찍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대현이가? 근데 표정 왜 이렇게 안 좋게 찍었어? 제가 오히려 라이썸 그 친구 표정이 너무 밝고 대현이는 막 거의 뭐 끌려온 사람처럼 하던데요. 해명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챌린지란 그룹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분과 이제 찍었던 맞아요. 건데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정이 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 전 이제 그룹 시절에 매니저였던 분의 지금 회사의 그룹 분들이세요. 아 근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탁을 해가지고 또 그럼 알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가 됐던 거죠. 아, 근수가 그 친구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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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국 씨가 뭐 아까 뭐 할 얘기 많다고 엔딩 포즈에 대해서 아~ 이수빈 님이 용국 오빠 엔딩 포즈 얘기도 해 주세요 해 주셨는데. 아. 뭐 할 이야기 있어요? 아, 뭐 엔딩 포즈 계속 저 잡아 주시길래 이제 엔딩 용국 씨예요라고 이제 관계자분들 얘기해 주시면 저 절대 안 할게요. 이제 멤버들 잡아 주세요라고 하면 이미 이렇게 짜여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라고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 활동했을 때 모든 음악 방송의 맞아, 엔딩을 맞아. 형을 PD님들이 다 찍으시도록. 맞아. 진짜? 이유가 뭐지? 모르겠어요. 야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고. 너 이거 싫어하지? 하면서.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재미. 왜냐면 감독님들도 얼마나 심심하겠어. 맨날 그러다 다음. 왜냐면 엔딩 포즈 아무나 해도 애들 너무 너무 잘할 텐데. 맞아요. 야. 야 방금 거 같다 하면서 야 쟤야 쟤 하면서 얼마나 웃기겠어. 이걸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인터컴으로. 야야야 쟤 표정 봐 쟤 표정 봐. 아, 너무 웃기네. 자 김은우님이 용국 오빠 표정이 긴장해서 무서웠어요 해주셨는데 지금 모든 음악 방송이 거의 다 근데 돌리던데 용국이 형 처음 나오고 아, 네, 맞아요. 나오고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방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지. 야야야 방영 찍어 방영. 아이 넘겨.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도 엔딩샷을 누가 제일 자랑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봤던 넌 아니야. 내가 전 아니고. 넌 아니야. 넌 영재 씨가 영재 되게 잘해요, 표정을 맞아. 잘 쓰더라고요. 아 대원이는 내가 봤는데 살짝 어색해. 아 저 좀 많이 긴장했어요. 긴장한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영재가 정확히 보셨군요. 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저 잘 모르겠어요. 아, 사실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했고, 근데 이 연기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긴 맞아. 해요. 저는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연기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하려고 해서 좀 그렇게 됐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분이 데뷔했을 때가 2012년인데 그때 이제 같이 데뷔했던 그룹들이 엑소, 방탄, B2B 등등 있습니다. 와우. 데뷔곡이 워리어였는데 노래 분위기도 센 힙합 느낌에 머리는 전원 금발, 스모키 화장까지 있었는데 이때 좀 그때 센세이션을 했었죠. 모두가 맞아요. 금발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셌잖아.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제 막 20살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애들인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컨셉으로 또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데 사실 이때 이 컨셉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이때 잘 된 거잖아. 맞아요. 그걸, 팀의 정체성이 확 잡혀. 그러니까 맞아. 그걸 알고 돌아가면은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못 할 것 같아? 한 명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위치라면 할 수밖에 없었고. 그치.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은 더 세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정신 상태로 돌아가야 돼. 아, 절대 못 하죠. 근데 그때 지금 정신 상태로 돌아가. 네. 근데 그게 잘 될 걸 알아. 아~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머릿속으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럴 텐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제 아마 그 정도의 도끼가 안 나왔을 거야.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최근 인터뷰에서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용국 씨 첫인상을 무서웠던 도끼로 가득 찼던 형이라고 꼽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좀? 지금은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엔 진짜 형이 사랑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형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형이 혼자 활동을 하면서 아 형도 아 많이 외로웠구나. 그랬을 거야. 싶었어요. 또 최근에 해외 투어를 혼자 다녀왔다 맞아, 보니까. 맞아. 네. 맨날 거기 가가지고 와인 마시고 취해가지고 혼자 슬퍼했을 거 아니야. 원래 애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또 무대에서 또 무대하고 또 끝나면 맞아요, 또 맞아요. 이 나라 와인 먹어야지. 이 나라 와인 먹어야지. 야 진지 이거 진짜 맛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 원래 같으면 다 같이 좀 끝나고 야 한잔할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좀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맞아요. 앨범 작업하면은 앨범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룹 활동할 때는 아 여기서 뭐 종업이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대현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진짜 근데 앨범 녹음하면서 아 형은 생각이 다 있구나. 진짜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파트가 바바박 나눠지고 녹음도 정말 수월하게 빨리 끝나고. 아마 본인 앨범 작업할 때도 뭐. 본인 앨범 작업할 때도 노래 파트도 있고 좀 뭐 저음 파트도 있고 뭐 중간 파트도 있고 이럴 때 아 여긴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했을 걸 사실. 그럼요. 뭐 항상 음악 만들 때 아 이게 이제 다 같이 그치.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노래인데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Baby, you're my paradise. 새벽2시 불 타올라. 이럴 때 이제 또 고음으로 한 명이 쳐주고 이런 걸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는 누구예요? 오. 용구경, 용구경? 용구경인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데뷔 초? 야, 데뷔 초. 아, 연습생 때가 진짜 무서워. 어, 그때 레전드고.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조금씩 유해지기 시작하다가 좀 나중에 가서는 좀 되게 편해졌고. 맞아요. 요즘은 좀 따뜻해졌고. 약간 그 아빠 같네. 아빠가 나이 먹어서 약간 그런 호르몬 변화 생기면서 그럴 수 있죠. 눈물 많아지고 아빠가 화 안 내고 점점 약해지고 엄마가 세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대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지난 아빠가 이제 용국 씨고 이제 갱년기 지난 엄마 좀 세시잖아. 갱년기 지난 엄마네. 그런 느낌. 그럼 진짜 아 얘는 그냥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하는 멤버는 종업이죠. 종업이죠. 네. 나도 저도 종업이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봤거든요. 얘 똑같은. 네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 진짜. 뭔가 그냥 수더분해.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맞아. 그냥 되게 뭐 악의 없이 사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뭔가 예 계산점 같은 게 없고 맞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같이 좋으면 좋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지영님이 종업아 거기 있지? 최은주님이 종업이도 말 많이 하자 목소리 듣고 싶다 해주셨는데 아니 오늘 반사판 갖고 왔어요? 혼자 뭐 갖고 왔어? 안녕하세요. 세하에 지금 혼자. 아니 어때요 좀. 본인이 봐도 아 나는 똑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저는 스스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만약 오랜만에 보는 분이나 형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대로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이 엘림님이 아니에요 종업이도 말 잘해줬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업씨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혼자 활동하고 또 이제 유닛으로 잠깐 했던 맞아, 그룹이 맞아. 있는데 그때 또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갔다고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해야 될 때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종업 씨는 안 하 여기가 편한 거지. 그렇죠. 여기가 나의 롤이 원래 난 그냥 가만히 있었고 네. 근데 막상 거기 가니까 오우 내가 다 해야 되네. 네. 맞아요. 근데 다시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한 거죠. 아 그쵸, 여기였는데 그쵸. 원래. 자 5540님이 오빠들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이나 최애소절 하나씩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궁금하다. 각자 좀 아 난 이번 앨범에서 이 곡이 참 좋고 아니면 이 파트 이 소절 참 좋다 뭐 이런. 저는 러브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이번에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제가 녹음할 때도 정말 약간 그런 약간 상상을 하면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잠깐 불러도 되나요? 괜찮겠어. 네. 가볍게 살짝 넣어주시죠 감독님. 리버브 살짝만. 네. 영원히 너를 사랑해 그것만 알아주면 돼 바람한 파도에 네 눈물 나니까 I'm falling in love. 야, 12시에 이렇게 야, 노래하는 사람 쉽지 않아. 내가 볼 때 지금 한 소절 한다고 했던 거 목 상태 오늘 괜찮았던 거야 지금. 목 상태 괜찮아서 내가 한다고 한 거야. 프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라서. 쉽지 않았어 그 마지막 파트. 좋았네. 영지 씨는? 저는 그 웨이백이라는 노래의 도입부가 딱 그 가사를 제가 쓸 때 엄청 울컥한 가사인데 그 맞아요. 내용이 오랜만이야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파트를 들을 때 좀 되게 뭉클뭉클해요. 아니 그 내가 또 이러면 좀 그런데 쇼케이스 영상도 봤어요. 알고리즘에 뜨는 거야. 진짜 다 보셨네요. 삐약. 근데 영자 울더라고. 맞아요.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멤버들이 막 다 아, 왜래 야 막 이러다가 너무 우니까 약간 나중에는 좀 그만해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용국이 형이 그냥 갑자기 멘트를 그냥 막 쳐버리더라고 우는데. 맞아. 빨리 이거 넘기려고. 용국이 형이 다급해가지고 멘트를 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웨이백의 가사를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뭔가 그냥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이러니까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업 씨는 어떤 뭐 최애곡이나 최애소절? 저는 다 좋은데 이번 그거 아니야? 그 댄스에서 이렇게 손 이거 하는 거? 이 안무? 그거 멋있던데? 이 잘 보였어요. 아 네 거기도 좋아합니다. 거기 왜냐면 단독이잖아.
맞아요. 어. 아, 그거 있어요. 약간 어. 뭔가 그러니까 전 항상 이제 팀에서 메인 댄스다 그치, 보니까 그치. 항상 이제 뭔가 막 뭘 해도 춤을 더 추고 형들 할 때도 뭐 하나 더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멤버 중에 비주얼이 할 만한 그런 파트를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노래만 하고 카메라 보고 그냥 이러고 가는 느낌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 이번 활동이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래서 춤 몸을 더 풀기보다 이제 화장 좀 더 하고 아니 종원 씨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앉으면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마음에 안 들면 안 일어나요. 아 진짜?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종원이가 그 물이 올랐잖아. 그 프로그램 하고 맞아요. 확 올랐었어 물이 비주얼이.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놓치기 싫었던 거지. 3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요. 아 그래. 3시간은 거의 뭐 백상 갈 때 배우님들 여자분들도 그 정도 한 3시간. 영국 형이 이제 녹화를 끝나고 이제 자러 갔다가 왔는데 그대로 앉아 있었어. 아, 용국 씨는 어쨌든 용국 씨가 이번 앨범 또 제작을 준비를 했으니까 네. 어떤 게 최애곡이고 최애 소절이 어디요? 뭐 저는 다 좋죠. 네, 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같은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을 거야. 아 참 이 라인, 이 마디는 약간 아 이 가사는 참 울린다. 약간 저는 그 이제 그 딘딘 앨범에 수록될 뻔했던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을 좋아하는 게 옛날에 이제 전 그룹 활동할 때 생각해보니까 뭐 사회에 대한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맞아, 멤버들한테 맞아.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음악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트랙 가져와서 약간 그런 맞아. 노래로 만들어보자 약간 했던 노래라서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의 가사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몰랐어요. 형이 저희한테 쓰는 내용인지 모르고 녹음 다 끝나고 나서 다큐 찍을 때 그때 형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요? 말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 녹음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바꾸진 않았겠죠. 저희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희 솔직한 뭐. 사람이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용국 씨가 나름 낭만이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마 쓰면서 좀 혼자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또 썼을 거야. 왜냐면 취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자주 봤었는데 이제 저희들끼리도 막 힘든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막 그때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서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다시 모였을 때 이런 음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자주 만났어. 그래도 네. 그래서 난 그게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자 그럼 커튼콜 앨범의 선공개 곡이었습니다. 제주인을 찾아간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용국 씨가 이제 멤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음원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듣고 왔습니다. 6844님이 이 노래도 너무 청량해요. 방정유문 이런 노래 많이 내줘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활동한 곡들 중에 이런 분위기의 곡은 없었던 것 같아. 수록곡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간간이 있긴 했었어요. 네. 팬송이라던가 네. 타이틀은 없었구나. 없었죠. 이정준님이 빛날 안 마지막 가사에 널 위한 순간이었다 하는 거 듣고 눈물 찔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노래랑 다 바뀌어가지고 잘 바꿨네 약간 참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사도 너무 좋고 종업씨가 8562님 문자 읽어주시죠. 밥돌이 오빠들 좋아하던 내 10대 시절부터 같이 늙어가는 30대까지 우리 청춘의 한 서사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뭉클. 아 맞아요. 나 궁금한 게 이제 음악 방송하면 이제 저 보니까 팬분들이 그 봉 들고 이렇게 쫙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연세가 좀 든 게 느껴져? 그러니까 딱 느껴져 이렇게 보면?
일단 그거는 아 좀 먹었네 너희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같이 늙어가니까요. 어. 근데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 그 봉이 있잖아요. 어. 저희 고유 어. 그 석기봉. 어. 걔네가 좀 많이 아파요. 아. 아, 막 갑자기 막 불이 꺼졌다 켰다 이러고 흔들 때마다 불이 빗발했어요. 진짜 마트봉이 빗발했어. 맞아요. 색이 조금 네. 술 수리 중이라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야 빗발엔 봉. 아 이거 너무 좋다. 빗발엔 봉. 아 웃기네. 어 정비용님이 영재형 하품 딱걸림 해주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먼저 들어가. 어, 네? 먼저 들어가. 아, 어. 아직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그쵸, 피곤할 맞아. 시간이지. 박주환님이 요새 아침부터 스케줄이 빡빡하던데 몇 시에 주무시나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요즘에는 거의 새벽 3시? 2시, 3시 맞아요. 2시, 3시가 약간 무조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 6시쯤 픽업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쁜 게 어쨌든 이 늦은 시간에 바쁜 이유는 연습 때문에? 콘서트 그쵸. 연습 때문에? 콘서트 연습이 사인회랑 연습이랑 이제 나머지 스케줄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콘서트 지금 잡힌 게 어디죠? 일단 서울이랑 지금 서울이랑 이번 주 토요일인가? 네 맞아요. 어, 맞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고 지금 해외는 타이완이랑 대만 정도로 일단 타이완 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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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피곤하 너도 다 먼저 홍콩 일본 네, 그 일본하고 네, 그 정도로 일단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또 해외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래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미주랑 남미 뭐 이쪽도 사실 왜냐면 거기서 또 많으니까 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긴 한 번쯤 들리긴 해야 되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네. 아 타이완이랑 대만 이거 재밌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지 아세요? 아까는 타이페이랑 대만이라고 재밌는데요. 자 강현진님이 종업님 지금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갈수록 청초해지는데 비결이 있나요? 했는데 3시간 메이크업 아니면은 네 아무래도 네 헤어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시간 772 하나님이 팬사인회 할 때 다양한 아이템 착용하는 시간이 따로 생겼잖아요. 맞아. 장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있었나요? 해주셨는데 용국 씨 뭐 있어요? 뭐 마음에 들었던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저는 멤버들이 그런 의상을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는 안 하고 싶고 아 아니요 저도 이제 주시면 입죠 다 최근에 포켓몬스터 지우 풀착장을 아 진짜 영국 형이 너무 잘 어울리던데 했었어요. 아 약간 근데 그거 닮지 않냐 포켓몬스터 웅이 아 있어요 돌 있어요. 그 돌 쓰는 롱스톤 쓰는 이게 그 웅이 웅이 닮았는데 웅이 있는데 웅이 맞아요 웅이 있어 우리끼리 아는 건데. 그렇죠. 자 4027님이 콘서트에서 어떤 곡 나오는지 조금만 스포해줘요. 응원법 다시 외워야 한다고요. 지금 시험범위 모르고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제발 알려줘요 해주셨는데 사실 그 콘서트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콘서트 열기가 좀 진짜 뜨거울 것 같은 게 너무 오랜만에 지금 맞아요. 다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팬분들도 사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무대 하면은 그 호루라기나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엄청 셌잖아요 원래 응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번에 음악 방송에서도 엄청 소리를 그러니까 함성이 장난 아니더라.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노래 제가 봤을 때 이런 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베이비 분들이죠.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응원법을 따로 뭐 공지를 안 해준 것 같더라고. 그냥 떼창을 해버리던데? 아 근데 떼창이 응원법이었어요. 아 그래? 네. 와 그냥 큰 소리로 약간 군인들처럼 맞아요. 부르더라고. 요즘에는 응원법도 많이 달라졌대요. 아 그래? 네, 좀 재밌게 많이 바뀌기도 했고 네, 저희가 응원법엔 앞에 이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잖냐고 저희가 바꿔서 올렸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게 옛날엔 그랬고 요즘엔 안 그래서 그래.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건데 저희가 옛날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뭐 방영국 네, 맞아요.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아 그렇게 바꿔서 그냥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요즘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는데. 아 근데 나는 약간 그건 느꼈어. 이 팬분들이 이렇게 떼창하는 거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안 죽었고 약간 맞아요. 보여줄게. 맞아요. 있어요. 아, 오늘 있어요. 오늘 여기 부셔줄게. 아, 우리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있어요. 받으니까 진짜 감동이었어요. 사실 이번 콘서트를 진짜 준비해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조금은 이런 곡 좀 준비해 보세요.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들이 또 몇 곡이 있거든요. 뭐 맞아요. 뭐 원샷 같은 곡이라던가 뭐 천사라던가 뭐 등등등 있겠죠. 네. 아니 그거 하나 궁금하다. 진짜 콘서트에서 많은 곡을 하겠지만 이 노래에서는 정말 약간 찢어질 듯이 큰 소리로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해 주는 걸 듣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게 있는데 근질근질한데 그게 좀 중요한 곡이어가지고 17일 18일에 콘서트를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딱 하면 그냥 팬분들이 엄청 크게 해? 딱 들으면 딱 이거는 알아? 팬분들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아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뭐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여태까지 했던 거 쫙 다 그냥 복습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콘서트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 맞아요. 아니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갖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온대. 그러니까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 맞아요. 얼마나 설레고 지금 야 나 진짜 나 여태까지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와 얼마나 설렐까 하면서 저도 막 보는데 아 이번 콘서트 가면은 진짜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좀 보답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긴 하는데 라이브 잘하고 춤이 이제 쉽지 않지. 네, 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만큼의 에너지가 쉽진 않은데 그치. 근데 해야죠. 해야죠. 네.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사운드나 여러 방면으로 좀 어쨌든 저희는 공연을 잘하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멤버들이 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좀 농익은 맛을 보여주면 되지. 네. 정미영님이 베이비들이 어른이 되어서 목청만 커졌어요. 팬콘 때 드레스 코드 정하는 건 어때요? 해주셨는데. 이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드레스 코드? 네,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걸 정하는 게 팬분들은 좋으신가?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됐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콘서트 하면은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막 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내 공연을 보면 되지. 근데 이게 약간 그 뭔가 우리만의 파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곳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거를 하고 왔어. 약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멤버들이 보는 팬분들의 의상도 있겠지만 이제 팬분들끼리 서로 의상을 보면서 약간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를 좀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체육복? 체육복? 트레이닝복? 놀기 편하게. 야, 그래도 오랜만에 콘서트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너무 그런가? 보통 색깔 정도? 색깔 정도 맞춰주긴 해. 네. 막 파란색, 뭐 초록색 약간 이렇게. 룩 자체를 정해줘. 그러면 이제 그 약간 뭐 옷이 됐든 액세서리가 됐든 저희 고유 색깔 있잖아요. 약간 녹색. 네, 녹색. 녹색. 네. 그런, 녹색이 들어간 아이템. 네, 그런 아이템을 착용하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진짜 만약에 누가 풀로 와서 풀. 머리도 초록색으로 탈색하고 아까 길리슈트 완전 길리슈트 같은 거 입고 왔어. 그럼 선물 줘? 그럼 무대 올라오셔야지. 아 무대 올려줄 거야? 네, 무대 올라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록색 옷 입고 입고 어떻게 해요? 무반주로 뭐 어떻게 해, 불러야지 뭐. 진짜 막 초록색 가발 쓰고 막 이러고 아 그 정도면 해드려야지. 그냥 무대에서 보는데 한 명 그냥 풀 한 명 있으면 아 그럼 무대 올려야지. 무대 올려. 쉽지 않은데요? 초록색 아이템이 들어간 거를 좀 하고 와라. 네네네. 아니면 초록색 옷이나 포인트를. 그쵸? 네. 자 주윤정님이 이번 음방 산옥 가면서 토봉이 모여진 것도 보고 무대 앞에서 방정유문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기다림 끝에 다시 나와줘서 고마워요. 다음도 미리 기대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무대 하면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산옥 할 때 우리 팬들만 있잖아. 네. 맞아요. 그때 오랜만에 무대를 보는 거니까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팬도 있었을 것 같긴 해. 많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막 본인들도 하면서 울컥해요. 막 울컥하죠. 네, 울컥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헤어진 가정이 다시 만난 느낌이랄까. 막 뭐 약간 롱디처럼 떨어져 있다가 이제 출장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어. 맞아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이 힘들지만 소중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양쪽 다. 네. 아, 자 딘딘과 크레파스 오늘은 커튼콜에서 오래도록 앵콜을 외치고 싶은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그 긴 시간 기다려온 우리 베이비들에게 끝인사랑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누가요? 저희 리더 형이.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뭉쳐서 이제 앨범 냈는데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8월에 8월 17일 토요일 18일 일요일 KBS 아레나 홀에서 커튼콜이라는 콘서트를 여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종업이도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저번 주에 엄청 오랜만에 음악 방송 잘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17, 18일 팬 콘서트에 전념해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네, 많이 저희 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17, 18일 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7, 18일 콘서트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지금 9월 달부터 제가 뮤지컬을 하니까 뮤지컬도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뮤지컬 뭐예요? 그 부치하난이라고 초연이에요. 초연 뮤지컬인데 이제 되게 극이 좋아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달부터? 같아서 9월 17일부터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엄청 바쁘겠네.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없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정님은 최우선으로. 일단 그거는 뭐. 자, 대현 씨. 네, 저는 뭐 요즘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팬 여러분들 덕분에. 네, 베이비분들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정미용님이 텔레토비 뚜비 가능? 그러니까 그 콘서트 때 완전 가능하죠. 근데 뚜비로 오면 사실 무대 올려주긴 해야 돼. 아, 그럼요. 윤진님이 피오나 공주하고 가도 되나요? 얼마든지요. 박주환님이 초록 쫄쫄이 가능한가요? 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그렇게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행사 같은데 우리 가면은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대학 행사 같은데 가면 이제 사전 MC 분들이 가끔 모자이크 입으신 분들이 세 분 올려가지고 막 댄스 배틀 시켜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선물 주고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 해. 저희가 그런 코너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한번 올려서 밴드한테 그냥 뭐 대충 하나 후려주세요 하면 이제 막 춤을 추는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춤 좀 추고 하면 되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우리 라디오에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문득했습니다. 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자, 저는 방정유문의 Way Back 그리고 Stand It All 들으면서 네 분과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말이 미안해. Hello, hello, hello.